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발바닥이 화닥화닥거리고 화끈화끈거리고 바늘로 꼭꼭 쑤시는 것 같고 저리고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크게는 세 종류의 질환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세 종류로 첫째는 족공간 증후군, 둘째는 허리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맞네. 두 번째는 요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죠 보통. 그거에 의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말초혈관 병증, 폐쇄성 동맥경화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혈압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버거시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피가 제대로 안 가는 분들, 이 세 종류의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허리랑 족공관 증후군이나 이 두 개를 감별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것저것 검사 안 해보고 주사로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치료를 해서 그 치료에 반응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 아 족공관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구나, 반응을 안 하면 아 허리 족공관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위에인 허리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감별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우리 족공관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엔 끝나냐? 그래도 뭔가 의심이 되면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근전도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게 허리인지 무릎인지 아니면 족공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족공관 증후군이나 허리 질환이 아니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초기이거나 증상은 심한데 병변 진행 자체가 매우 미미할 경우에는 음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족공관에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도 생길 수도 있지만 뼈에 의해서 거종유합이라는 뼈가 튀어나온 것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엑스레이 찍어보면 어느 정도 아는데, 수술을 하실 거면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CT를 찍는 겁니다. CT. 근데 보니까 거기에 무슨 혹이 있는 것 같고 뭐 종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물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확인을 해봐야겠어. 그때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초음파나 MRI입니다. 예. 그래서 족공관 증후군 있는 분들한테 주사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근전도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CT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MRI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그래. 이 네 개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가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술의 목적은 눌려있는 족공관은 크기는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가 빵빵하게 뭔가가 채워진다 그러면, 그 빵빵하게 채워진 거를 잘라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빵빵하지 않게 얘를 터주는 겁니다. 넥타이 끈을 풀어주든가 넥타이 끈을 끊어줘서 이렇게 터지면 안에 있는 빵빵하게 눌리는 신경이 이제 안 눌리겠죠. 그게 족공관 유리술이라는 건데,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발목 안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짧게는 3, 4cm, 길게는 5에서 7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고 풀어주는데, 수술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증상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눌렸던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눌려서 증상이 있던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푼다고 하더라도 그 서서히 회복된다는 거. 좀 특징적인 건 절개를 탁 해서 족공관을 풀어주면 수술하고 며칠 이내, 1, 2주 이내까지는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 화다가 아니라 바늘로 꾹꾹꾹꾹꾹꾹, 그리고 화다가 맞네. 그런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진행할 수, 증상이 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수술 후에. 그거는 알고 계시고,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막 걸어도 돼요. 근데 막 걸으면 발목을 막 움직이면 절개 부위에서 진물이 좀 오래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걷는 거는 살살 하시고, 걸을 때 발목이 안 움직이게 반기부스를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즉 여기 상체에서 진물이 안 나오는 기간 정도까지만이라도 반기부스를 하던가, 아니면 발목을 안 움직이고 걷던가, 그리고 걷는 거는 살살 걷던가, 이렇게 하시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발가락 운동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유착이 안 되니까. 구부렸다 뺐다, 구부렸다 뺐다 하는 운동은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발목만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발목만 막 쓰고 걷는 것만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족근관 증후군의 뭐 진단, 그리고 진단을 위한 검사, 그리고 보존적 치료 방법, 그리고 종류, 감별 진단, 수술, 수술의 상태, 그리고 수술 후 보행, 운동까지 드리는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